화창한 가을 날씨에 공원과 산 등 야외에서 나들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진드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데 치료제가 마땅치 않아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이경은 개건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높고 푸르러진 하늘에 공원에는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유난히 길었던 여름이 끝나고 산과 강변 등 야외에서 소풍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진드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가을철 불청객인 야생 진드기는 쯔쯔가무시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옮기는데 특히 지난해 쯔쯔가무시병 환자 77%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 절반 가까이가 9월에서 11월에 집중됐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단풍놀이라든가 산에 많이 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농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진드기 유충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데 피부 발진이나 오한,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작은 소참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사망률이 최고 40%에 달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또 진드기에게 물리고서도 최대 3주까지의 긴 잠복기를 보여 야외 활동 이후 건강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나들이를 즐긴 후 입은 옷을 바로 세탁하고 진드기에게 물린 흔적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몸에 붙은 진드기를 손으로 떼어내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으로 떼어나게 되면 갑자기 떼어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독성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떼어내는 것은 좀 위험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떼어내게 되면 핀셋으로 떼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 질환은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긴 옷을 입고 등산로를 벗어난 길을 걷거나 풀 속에 옷을 두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주기적으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머리나 옷 등에 묻은 진드기는 없는지 주기적으로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경은입니다.